예, 오늘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하고 우리 그 조사 분석사, 그 보험 조사 이론 이렇게 같이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이론하고 실무에서 총 16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중간에 이제 문제풀이 시간을 같이 가질 거고요. 기본적으로 요 연수원 교재, 요 연수원 교재에 있는 어떤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게 저희 교재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연 설명들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시다시피 책이 좀 얇거든요. 예, 책이 얇은 편입니다. 그때 여기서 문제가 실무하고 동일한 문항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좀더 깊이 있게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정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무 파트에서는 이제 분량이 좀 많아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건 어떤 깊이 있는 공부보다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문제 나왔을 때 이런 걸 찾아야 된다라는 위주로 해서 간단한 설명 위주로 해서 진행을 좀할 겁니다. 그리고 요 내용만 볼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연수원 교재를 한번 정도는 정독을 해 주셔야 돼요. 예, 뭐 스킵할 부분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꼼꼼하게 읽어봐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충분한 점수를 취득할 수가 있고 이 이론하고 실무 해서 평균이 60점이 넘어야 되죠. 예,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까딱까딱. 제가 정확히 한 문제 더 맞았거든요. 예, 한 문제 더 맞아가지고 합격을 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공부하지 않았었고요. 예, 그래도 이론 과목만큼은 정독을 하고 들어갔어요. 이론 과목만큼은. 그 이유가 이론에서 점수를 높여놔야지. 실무 과목 자체는 좀 범위도 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험 쪽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다루지 않은 분야가 많거든요. 예, 우리가 보통 일반, 장기,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세 개를 두루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전무후무한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기보험 쪽은 좀 실무를 하진 않았었고요. 뭐 지금이야 이제 업을 하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예전에 보험사 근무할 때는 그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약하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광범위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취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점수를 취득할 과목에서는 높여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1과목 제 보험조사 이론이고요. 보험조사 이론은 이렇게 세 개의 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험조사 개론, 그다음에 법률적 이해, 그다음에 관련 판례들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얀색으로 좀 할게요. 요 보험조사 판례 부분은 판례 파트 같은 양이 좀 많아요. 분량이 많거든요. 하얀색이 좀 별로네요. 네. 분량이 많은데 이 부분은 선별적으로 잘 보세요. 선별적으로. 다볼건 아니에요. 잘 나눠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불필요한 부분 빼면 되거든요. 아, 판례 한 페이지에 판례 하나나 두개 있는데 그거 다 정독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중에서 중요하게 기억할 내용, 어떤 사고 내용인지, 어떻게 판결했는지 이런 내용 위주로만 좀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키워드만 좀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 판례 파트 같은 경우는 교재에서 상당히 많이 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세 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시간에는 우리 보험조사 개론. 즉, 개론한 시간, 법률적 이해한 시간, 판례한 시간. 그렇게 좀 이론은 3시간으로 정립이 되어 있고, 문제풀이를 대략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1편 보험조사 개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오는 게 제1절에 보면은 우리 보험조사 분석사의 자격 요건이에요. 자격 요건.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는요, 보험조사 분석사가 무엇이냐, 예, 얘가 무엇인지, 무엇인지와, 그 다음에 이러한 조사 분석사의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냐, 요건.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격 요건. 요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예,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내가 시험 보는 이 과목, 이 자격이 무엇인지는 알아 두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조사분석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보험조사의 전문가를 인증하고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보험연수원에서 개발 운영하는 자격제도입니다. 요거, 예, 민간 자격제도죠? 예, 국가공인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뭘 이 자격을 통해서 조사 역량을 좀 강화하자. 전문적인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두루 이제 확보하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서 운영하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자격제도가 만들어졌는지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자격 요건 보면은
자기 요건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조사분석사가 갖춰야 될 어떤 적성이나 책임, 이런 게 하는 게 파트가 있고요. 그런 거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 이렇게 되는데, 요거 것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도덕 문제 푸는 거, 도덕. 윤리 문제 푸는 거라고 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적성 및 책임에서는 일단 관찰력이 좋아야 되겠죠. 사고를 딱 봤을 때, 어떤 물건을 볼 때, 거기서 좀 집중력이, 관찰력이 좀 있어야 되고, 아, 이게 이럴까? 라는 호기심. 예. 그리고 뛰어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이거 없고도 문제 많이 돼요. 논리적을 뭐 주관적,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논리적인 분별력을 정확히 가져야 되는데, 뭐 주관적인 분별력, 이런 식으로 해서 기출됐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찾을 때. 두 번째는 다양한 정보 수집 기술. 예. 수집을 잘해야 되겠죠?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내가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수집하는지 방법으로는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수집 기술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게 누군가의 개인 정보랄지, 어떤 비밀들, 아주,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 준수. 이게 중요합니다. 비밀 준수. 출처에 대한 비밀 준수.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명감.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연구와 노력.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연구와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보험 산업 자체가 인재 산업이지만 인재 산업이다 보니까 뭐 자동화할 수 있는 건 자동화하고 있죠. 하지만 계속 꾸준하게 특히나 뭐 손해사정도 마찬가지고 손해사정에도 이제 조사 파트가 들어가죠. 조사 업무라는 거는 결국은 시간이 깡패예요. 많은 경험자 앞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경험을 해본 사람 앞에서는 이기지 못해요. 경험이 장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그걸 풀기 위해서 끈기와 의지와 끈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에이 힘드니까 말어 이러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능력으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 증거 보존 능력. 아니 열심히 증거를 찾았는데 법원 가서 인정을 못 받아요. 대안돼요. 안 되겠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진 촬영도 중요하고 영상 편집도 중요하고. 뭐니 뭐니 우리가 나중에 보고서라는 걸 쓰게 돼 있죠? 이런 어떤 보고서 작성 능력이 좋아야 된다. 똑같은 어떤 내용이라고 해도 이걸 어떻게 풀이해서 어떻게 작성했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변호사, 우리 법원에서 원고 피고, 즉 변호인들이 어떤 주장을 할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야기 안 해요. 드라마 같이 뭐, 아, 어떻, 이런 거는 별로 없고 다 증거자료 제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면으로 제출이에요.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잘 쓰고 잘 작성을 해야지만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죠.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정보 수집 능력. 뭐니 뭐니 해도 정보가 중요하겠죠. 이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어떤 법원 증언 시에는 좀 자기의 어떤 당당하거나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의견을 주장을 필수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윤리성인데, 뭐, 윤리성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정보들 갖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 많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윤리의식. 예. 윤리의식, 도덕성, 그 다음에 도덕적 중재 능력.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도덕적 중재 능력이라는 거는 어떠한 사안이 걸렸을 때 무조건 매뉴얼대로 한다. FM대로 한다. 이게 아니에요. 예. FM은 정해져 있죠. 규정은 정해져 있지만 서로 간에, 양 당사자 간에 어떤 문제점을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걸 중재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어떤 충돌이 일어났다. 그럴 때 조사분석사는 무조건 규정대로 정해진 절차대로만 진행한다. 옳다, 틀리다? 틀리다고 할수 있겠죠. 왜? 도덕적 중재 능력이 필요한데, 예. 크게 어떤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 당사자들 서로 간에 합의를,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아주는 거죠. 그런 거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있고, 마찬가지로 직업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나 책임감. 아주 윤리성이 요구된다. 요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보험조사 분석사에 대한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찰 공무원 결격사유에 준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거는 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들어봤지? 예, 이건 민법이 개정돼서 그래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예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단어가 바뀐 것뿐입니다. 똑같아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래서 요 여섯 가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런 것들 한번 같은 거 주의하세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예요. 그럼 복권된 자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죠. 여기는 복권이 안된 사람이에요. 사면 복권이 안된 사람. 복권이 됐으면 가능하당. 복권됐으면 집에 가야죠. 로또 복권됐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얘기 아니라, 파산자가 이제 복권됐으면 이 사람은 가능하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사분석사의 권한 및 의무인데, 요 권한 및 의무 관련돼서는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법률 규정은 없어요. 요거 기억하세요. 법률 규정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 업무 같은 경우는 민사상으로 따지면은 자구행위라기보다는 자력구제예요. 자력구제. 자력구제. 그래서 보통 이제 형사상 자구행위라고 하고 민사상 자력구제라는 단어 쓰거든요. 똑같아요, 내용은요. 즉, 이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거 있죠?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니까 내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청구권이 어떤 불능하거나 실행이 곤란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럼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집에 물건을 누가 물건이 도난당했어요. 근데 그 물건 이게 별로 흔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딱그 물건이야. 미스터 돌을 잡았어. 미스터 돌을 마주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 물건을 중고 매매상에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거를 내가 사겠다고 돼서 만나보니까 내 물건이야. 그렇게 급박하죠. 경찰 못 부르겠죠. 그럼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을 제 앞에서 이 물건을 찾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 물건 주인, 원 주인이 한게 결국은 이 자구행위, 이 자력구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조사 업무 자체는 나의 손실, 즉, 보험회사에서 어떤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험을 막겠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법률 규정은 없지만 민사상으로는 자구행위에 해당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구행위가 무조건 다 용인되냐? 그건 아니죠. 상대방의 기본권, 타인의 기본권 같은 걸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구행위 관련돼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정상적으로 나의 어떤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그러니까 결국은 청구권의 실행 불능을 막거나 어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성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이한세 가지 요건이 충족됐을 때는 어쩌면은 우리가 불법행위 책임을 좀 배우신 분들 계실 텐데 불법행위 책임에서 보면은 이제 조각사유가 있어요. 그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데 그러한 어떤 요건들이 다 충족이 되면 이 조각사유가 생겨요. 책임을 못 물어. 하지만 이게 결여가 돼 있죠? 그러면 과잉이 돼 버리겠죠. 그럴 경우에는 뭐요?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정당방위 얘기하잖아요. 네. 도둑놈을 잡는데 적당히 제압을 해서 어떤 충격을 가해 폭행을 폭력을 가해서 제압 정도만 괜찮은데 반 죽여놔. 그럼 이게 정당방위예요? 아니죠. 과잉방위라고 보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게 충족이 됐을 때는 조각사유가 되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지만 이게 과잉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책임을 묻겠죠. 처벌받겠죠. 그래서 타인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돼요. 타인의 기본권을 해치면서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된다. 위법한 행위가 될 수가 있죠. 그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분석사 의무 관련돼서 정리를 좀 해놨는데 요거는 우리 민간조사 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당연히 자격증 부정취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공무집행방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수집이나 조사 같은 경우도 제한을 해야 되겠죠. 국가 안보 관련된 걸 우리가 막 조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하는 과정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협박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집된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되겠죠? 비밀 누설 금지. 그다음에 허위 사실을 제공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도 된다, 된다, 안 된다. 마지막으로 자격증을 대여하지 마라. 자격증 대여는 지금 자격증도 웬만한 다 자격증에서는 다 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조사 법안에 나와 있는 이제 조사분석사의 의무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도덕적인 도덕 문제, 도덕 문제. 어떤
조사분석사의 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하면 어떻게 돼요? 읽어보시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읽을 때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다음은 제 챕터 2 볼게요. 보험사기 범죄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보험사기, 보험사기하죠? 그건 협의의 보험사기예요. 즉, 보험사기를 그려보면 이런 큰 틀이 있으면은 이 안에가 협의입니다. 좁은 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밖에가 광의. 즉, 그러면 광의는 협의를 포함하는 개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험사기 하면 이 협의예요. 볼게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급부를 청구하는 겁니다. 청구해서 받는 거. 요게 이제 협의의 보험사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준비 단계는 제외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그게 실행의 착수입니다. 보험금 청구 자체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이죠. 보험금을 수령한 게 기수예요. 기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더 넓은 의미, 광의의 보험사기 뭐냐면 이 보험과 관련된 일체 사기적 행위예요. 일체 사기적 행위.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받거나 부당하게 받거나 높게 받거나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광의의 보험사기에서는 합법적 행위도 보험금 지급이 과하거나 부당하면 뭐다? 보험사기에 해당이 된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꼭 위법한 행위만이, 위법한 행위가 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게 광의의 보험사기 개념입니다. 아셨죠? 예. 나는 전혀 어떤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많이 받았어. 예. 그럼 뭐다? 그것도 광의의 보험사기로는 들어간다. 하지만 이제 협의의 보험사기는 안 들어가겠죠. 뭐가 들어가야 돼?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야 돼. 이익이. 이익이 목적이어야 돼.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뭐 협의의 보험사기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의의 보험사기하고 협의의 보험사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예. 광의하고 협의를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내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A라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을 들었어요. 예. A를 피보험자로 해서 B가 수익자. 그래서 B가 가만히 있으니까 A가 안 죽어. 사망보험금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A를 살인. 네, 절대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요즘 안 그러시게. 살인을 해요. 그러면은 살인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죠? 청구를 했다고 봐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이 보험금 청구는 협의의 보험사기입니다. 살인과 보험금 청구를 합친 게 광의의 보험사기예요. 이해되셨죠? 예. 보험사기, 협의의 보험사기는 결국은 재산의 이익을 목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는 거예요. 살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한 건 아니죠.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 살인한 거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광의의 보험사기와 협의의 보험사기를 그렇게 구분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기하고 구별해야 될 개념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보험범죄입니다. 보험범죄. 요거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험급여를 수령하거나 실제 손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그 손해를 부풀리는 거. 그래서 이러한 일체 행위, 어떻게? 고의적으로 행하는 일체 행위를 보험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험범죄라고. 예. 두 번째는 도덕적 해이예요. Moral hazard. 예, 요건 이제 경제학 용어인데,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여기 보시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또는 손해를 높이는 거예요. 빈도, 심도. 우리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빈도라고 하죠. 예, 빈도. 그 다음에 손해를 또 심도라고 얘기하죠. 예, 빈도, 심도를 높이는 행위의 행동. 행동. 행동입니다. 그래서 모랄 해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도덕적 해이와 보험 사기는 구분해라. 세 번째는 역선택이에요. 역선택. 역선택은 우리가 보험이라는 제도는 약간의 역선택들이 다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역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아주 낮은 보험료로 보험료를 내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약간씩은 역선택은 조금씩 존재를 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암보험을 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암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 20대가 많이 들겠어요? 아니면, 아, 요즘 뭐 속이 좀 쓰리고, 아, 위가 안 좋아. 아, 혹시 몰라? 그래서 암보험 하나 들자. 예. 네. 그런 사람 중에는 암으로 진단받기 힘들겠지만 비슷한 전 단계까지 가신 분들이 있겠죠. 약간의 역선택들이 존재합니다. 왜 평균 보험료를 내다 보니까 뭐그 얘기가 아니면 너무 보험 이론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역선택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개념이다. 그러면 이 역선택과 특히나 이 도덕적 해이 이두 가지를 좀 구분하게 되면은 네, 아 도덕적 해이가 아니네요. 아 도덕적 해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둘다 정보의 불균형이에요. 불균형. 공통점은 정보의 불균형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럼 차이점 뭔가? 뭐냐면은 다음 페이지 있죠. 차이점은 이거예요. 역선택은 보험계약 체결 전이에요.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하는 게 역선택이고 보험계약 체결 후가 뭐다? 도덕적 해이예요. 그러니까 보험계약 들을 때부터 뭔가를 꾸미는 게 역선택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 보험료를 내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보험료를 내고 들어가 낮은 보험료를 내고 들어간 게 역선택이고 내가 보험 가입하고 보니까 야 이거 돈을 받아야 되겠는데 보험금을 받아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게 이제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이점은 보험계약 체결 전이냐 후냐를 잘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공통점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그렇게 좀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험범죄 관련된 유례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첫째는 세계 최초의 보험범죄는 1762년도에 영국의 이네스 사건이에요. 이거는 양녀를 들어요, 양녀요. 이네스가 양녀거든요. 양녀를 들여서 양녀 앞으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사망보험을 가입하고, 이 당시에는 수익자라는 개념이 없었나 봐, 이때는요. 수익자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뭐를 하냐면, 유서를 위조해, 아, 유선이 아니라, 예. 유서를 위조해요.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적발되는 겁니다. 당연히 살인하죠. 죽이고, 독살시키고, 예. 유서를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보험금 청구했다가 적발된 게 1762년도 영국의 이네스 사건이고 1896년도 일본 같은 경우는 대리 건강검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대리로 건강검진 받아서 보험금을 사찰하다가 미수에 빠진 사건입니다. 그게 1896년도 일본의 대리 건강검진 보험금 사치 미수 사건이고요. 우리나라는 언제냐? 1924년도에 예, 보험 모집인의 협잡이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 수원 지역일 겁니다. 수원 지역에 사는 보험 모집인이 몸이 안 좋은 배우자 앞으로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배우자가 시름시름 앓긴 하는데 사망을 안 해. 계속 보험료 내야 되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지금이면 깔끔하죠. 깔끔하다는 개념은 그렇고 지금이면 어때요? 부인을 살해할 겁니다. 이 당시에 살해한 건 아니에요, 부인은. 뭐냐? 문서를 위조해서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도 좀 이게 좀 있죠.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게 어떻게요? 살인을 저지르겠죠. 이런 거 하도 많아요. 판례들 보시면 다 그래요. 가입시켜놓고 살인하고 막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문서를 위조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살인한 건 아니고 위조. 위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위조. 서류 위조.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 살인은 박분례 사건이라고 해서 1975년도입니다. 일가족들을 다 보험 들어놓고 독살시킨 거예요. 독살에 방화에 그러다 이게 조카한테, 조카까지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조카한테 해가지고 적발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일가족 8명인가를 살인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친족 8명을 보험에 가입하고 했던 그 살인과 방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 사기는 무엇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 살인은 무엇이다. 그리고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범죄자의 특성하고 사기 발생 원인 한번 살펴볼게요. 보험 범죄자의 특성, 예. 생각을 해봐요. 범죄자의 자, 사람의 사람. 사기치려면 똑똑해요, 멍청해요. 똑똑하죠? 지능적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 보이스피싱 당하고 피해자들이 막 자살하고 막 하는 경우 많은데, 예. 뭐라고 생각해요? 보험이다 보니까, 아, 경제적인 어떤 그런 거니까, 아, 뭐, 별로 제의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의식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뭐, 내가 뭐, 누구 찌르는 것도 아니고, 누구 살인한 것도 아니고, 누구 돈 갖고 오는 건데,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 의식이 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직접 본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돈 많은 보험사건 떼놓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시각 때문에 제 의식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복. 쉽게 번 돈은 쉽게 쓰듯이 계속적으로 아예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예. 이번 한 번만은 없어요. 계속하게 돼 있죠. 그래서 반복적이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재범의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금전 욕구는 큰데 경제적으로는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궁핍하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부적응자들이 좀 많다. 네 번째, 소비 지출은 높은데 소득은 없어. 예. 당연한 거겠죠. 지출은 높은데 소득은 없다. 예. 그럼 당연히 어문 곳에 손을 대겠죠. 다섯 번째, 소득 대비 다수 보험 가입. 과다한 보험료 납입. 보험 범죄잖아요. 보험 범죄라는 거 보험에 들어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아니, 뭐, 손목치기 있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그거를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사람들은 뭐예요? 보험에 많이 가입돼 있어야겠죠. 한 방에 많은 걸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수의 보험에 가입돼 있고, 보험료도 과다하게 납부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생계형 범죄 같은 경우는 주변 가족들, 지인들을 동원하고요. 기업형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렇게 발전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구들끼리 해보고, 괜찮네? 야! 공모하는 거예요. 사람 모아서.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라고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험 사기 발생 원인들을 볼게요. 원인들은 첫째는 우리가 이제 보험에 대한 경각심이 좀 결여가 되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돈 많은 보험회사의 돈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보험 계약의 사행성. 이 사행성이라는 거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보험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우연한 사고가. 그 대신에 적은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합리적인 보험, 적다는 표현보다는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합리적 보험료를 납부하고 우연한 사고가 나면은 보험금을 수령하죠. 그런데 이 보험금의 크기가 월등히 크잖아요, 보험료보다. 그러니까 사행성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보험 계약이. 이런 어떤 사행성 때문에 발생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특히나 IMF를 거치면서 경제 위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배금주의라고 하죠. 우리가 좀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유전이면은 뭐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어떤 배금주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업무의 한계. 뭐, 여기 보험사금 하시는 분 알겠지만, 건건이 다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업무적으로 힘들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사권이 없죠? 보험사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뭐, 상대방이 비협조면 어떻게 할수 없는 방법이 많아요. 그런 어떤 업무의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미한 처벌. 뭐 이것 때문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2016년도에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처벌이 좀 미약하다. 우리가 경제사범들이 처벌이 미약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아까 말한 보험범죄 어떤 복합성과 다양성. 예. 아까 말한 대로 업무 자체를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양해지고 이거를 뭐, 그러니까 협업을 해야 되겠죠, 협업을. 예. 협업을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다. 예. 그래서 여섯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좀 발생 원인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험사기 범죄의 특성을 좀 볼게요. 이번 사기 범죄의 특성입니다. 예. 위에 거랑 약간 연관되는 게 많아요. 첫째는 이제 범죄의 복합 다양성, 그 다음에 지능성, 그 다음에 조직성. 점점 이제 기업화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입증 곤란성. 그리고 제의식의 부재, 그다음에 피해의 전가성. 요건 꼭 알아두십시오. 피해의 전가성, 예, 피해의 전가성. 이거는 피해자 확대의 문제입니다. 피해의 전가성. 즉 보험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직접 당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입한 보험에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럼 보험료 인상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피해자를 확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해되셨죠? 요거는 좀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떤 피해자 확대 문제를 발생시키는 보험사기 범죄의 특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피해
전과성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일단 보험사기 범죄의 폐해 볼게요. 요 위에 있는 특성하고 연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에서 나가지 말아야 될 보험금이 많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량한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가 부담되죠. 왜? MP equal R 제시라고 하죠. 이게 보통 우리가 수지 상당의 원칙이죠. 수지 상당. 네. 결국은 계약자로부터 받는 보험료의 총 금액과 사고가 발생해서 나가는 보험금. 여긴 순보험금입니다. 순보험료와 순보험금이에요. 뭐. 네. 보험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경비라는 거 빼고, 서로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오른쪽이 나가는 돈이 많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받는 쪽도 올라가야 되겠죠. 즉, 그러면 계약자는 그대로면 뭐예요? 보험료가 인상될 수 밖에 없죠. 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예요. 이쪽도 2 곱하기 2인데 이게 2 곱하기 3이 되면 어떻게 돼요? 6이 되죠. 여기는 4야. 결국 2만큼이 더 올라가야 돼요. 계약자를 더 받든지 계약자를 높이든지. 예. 그럼 계약자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확률이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확률이요. 동일한 확률이라면은 결국은 전체 이쪽 다시 우측이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보험료를 더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선량한 보험 계약자의 부담이 증가한다. 예. 두 번째, 이게 만약에 증가되는 걸로 계속 커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되면 이 보험제도 자체가 존립 기반이 위협을 받습니다. 이 제도가 흔들리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계속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모방범죄.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에서 이 보험사기 범죄 관련돼서 어떤 적발된 걸 너무 세세하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고 따라하는 사람 생겨요. 네 번째, 아주 이게 더 문제죠. 살인이나 강력 사건하고 연계가 많이 돼요. 왜?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는 죽는 게 더 보험금이 크죠. 사망보험금.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가 원래 보험이라는 거는 사회적 손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발생된 손실을 합리적인 경비를 통해서, 보험료를 통해서 대비하는 제도인데 이게 어떻게 돼요? 불필요하게 보험금이 나가게 되면은 사회적 손실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사회적 손실을. 그걸 막기 위해서 조사하는 인력도, 뭐, 조사하는 비용도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 가지 사회적 손실을 증가시킨다. 요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보험사기 범죄를 분류할 때, 보험 종목별로, 그러니까 목적물별로 분류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먼저,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산보험. 요거는 이제 우리 보험업법에 나와 있는 보험의 종류를 그 분류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명 같은 경우는 사망이나 생존, 연금, 단체보험 등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사람의 생사와 관련된 담보다. 근데 특히나 이 생명보험이 강력범죄로 연결이 많이 됩니다. 강력범죄로. 왜? 사망보험이 있다 보니까. 예. 다음에 두 번째가 손해보험이거든요. 예.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화재나 자동차인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이 자동차 보험이 주 목적이었는데 요즘은 수단으로 많이 이용돼요. 수단으로. 수단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아직 그래도 손해보험이 전체 적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습니다. 생명보험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재산보험, 상해나 질병, 간병. 결국 이 재산보험은 이제 장기 손해보험 형태나 생명보험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분류를 될 수가 있고, 행위 유형별. 위에는 목적별이고, 이외에 행위 유형별로 보면은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가 고의사고예요. 고의사고.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악의적인 보험사기 유형이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방화살인 이런 게 이제 고의사고다. 그다음에 허위사고, 사고 내용 조작이죠. 가장 전통적인 보험사기다. 요거 기억하세요. 전통적인 보험사기다. 그래서 면부책을 바꿔버리는 거죠. 면부책을. 그다음에 피해 과장. 이거는 사고 발생 후에 부풀리는 거. 부풀리는 거. 사고 발생 후에 부풀리는 거. 네 번째 고지 의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험계약에 사기적으로 보험계약. 고지를 해야 될 거 안 하고 사기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숨기는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그래서 유형별로는 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 각각의 네 가지의 특징적인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징적인 거. 예. 특히나 여기는 사고 발생 이후. 그다음에 여기는 보험계약의 사기적 체결. 그래서 키워드를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 사기, 보험 종사자들 관련돼서는 크게 보면은 설계사들하고 이제 보상 담당자 쪽으로 볼수 있는데, 보험 설계사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험 계약이 체결이 돼야지 생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돈을 받고 수수료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 고지나 불고지를 유도합니다. 우리가 고지 의무 이쪽을 많이 좀 유발을 좀 시키고 있고요. 그러다가 요즘은 뭐예요? 공모 사기에도 많이 개입이 돼요. 환자하고 병원을 같이 결합시켜가지고 공모를 많이 하고 있죠. 이제 보상 담당자 같은 경우는 정비공장이나 병원하고 좀 공모해서, 여기에 말하는 보상 담당자는 뭐 밖에 있는 손해상사들도 될 수가 있고요. 브로커들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비품이나 재생품 쓰고 나서 이걸 정품 쓴 것처럼 속인다든지, 또는 뭐 허위로 장애인이나 발급받아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종사자들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보험사기 범죄를 분석하는 방법을 볼게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코어링 시스템하고 하나는 링크 애널리시스예요. 뭐냐면은 스코어, 점수 매기는 겁니다. 요즘 보험사들 대부분 다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장기보험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고가 접수가 되면은 여러 가지를 조합해가지고 점수를 띄웁니다. 몇점 이상 뭐. 근데 뭐다 맞진 않고요. 하지만 뭐예요? 사전에 담당자들한테 시그널을 주는 거죠. 야, 이거 좀 뭔가 좀더 해야 된다. 또는 태스크로 해서 해야 될 일로 해서 띄워주겠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스코어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각각의 개별 사건에 따른 점수를 점수화 시켜서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다. 그래서 보험 사기.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개별 사건들에 대한 겁니다. 연계가 되는 게 아니라 개별 사건이에요. 그거 딱 기억하세요. 개별 사건,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개인이나 사건, 요거. 그래서 주로 단독 사기 조사에 많이 이용을 한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링크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간접적인 관계를 시각화시켜서 표현하는 게 링크 애널리시스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관련된 사람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직간접적인 요인들에 따라 이렇게 그림화, 도식화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링크 애널리시스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거를 보시면은 밑에 우리 보험 사기 유형하고 적발 기법, 방금 얘기했던 적발 기법 연계를 시켜봐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알게 연성사기하고 경성사기입니다. 소프트, 하드거든요. 딱딱하다. 그럼 뭐예요? 뭔가 딱딱해. 악의적인 거예요. 계획적인 거. 그다음에 연성은 부드러운 거예요. 기회사기. 연성사기는 기회사기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자동차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바꿔치기 이런 게 이제 연성사기고, 뭐 차량을 이용한 가피 공모를 할지 이런 거 계획사기들은 여기에 경성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별 사건을 적발하는 데는 뭘 쓴다고 했죠? 스코어링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연성사기는 주로 스코어링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고요. 계획은 어떻게 돼요? 여러 사람들을 이제 구성을 놓고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성사기에는 링크 애널리시스를 한다. 그 내용이 여기에 경성사기 종류, 그러니까 사기 종류별 데이터 마이닝 기법입니다. 특히나 경성사기 같은 경우도 단독 사기는 스코어링 시스템, 공모 사기는 주로 링크 애널리시스. 근데 이제 그다음에 연성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 단독 사기가 많거든요. 연성사기는 링크 애널리시스로 하기는 힘들어요. 기회 사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스코어링 시스템으로 주로 한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스코어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단독 사기 있죠? 여기 보면은 사기 징후라는 게 있어요. 결국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점수화하는 겁니다. 점수화. 월 납입 보험료 수준이 어떤지 다른 계약자들을 비교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발생하기 전에 단기간에 보험 가입돼 있는지. 목격자, 특히나 대부분 그래요. 사기들은 목격자 불명사고들이에요. 집에서 넘어졌다, 화장실에 넘어졌다.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최근에 공인이 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걸로 해서 결국은 대법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화장실 안에 CCTV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억울하죠. 그런데 살짝 문이 열린 사이에 그림자 모양이 CCTV 찍힌 거예요.
그 화장실 입구까지는 비추다 보니까 그 CCTV에 그림자가 체크가 돼,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자의 어떤 동선을 파악을 해보니까 용의자의, 그러니까 피의자의 진술이 일치하더라.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더라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것도 만약에 그 CCTV 없었으면 어때요?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났습니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났고 대법원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예. 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목불이 되게 많아요. 집에서 넘어졌다. 뭐 심지어 그런 거세요. 모텔 화장실에 넘어졌다. 어떻게 바뀔 거예요? 모텔 안에 뭐 CCTV 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경미한 교통사고에 비해서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보험사기 징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징후들을 가지고 스코어를 매겨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기 도출 데이터들. 결국은 이러한 사기 징후에 이러한 데이터를 쓴다는 걸 매칭을 잘 시키셔야 돼요. 보험계약 월 마감일 근접한 것 같은 경우는 이런 보험계약 일자나 업무 마감일자 이런 걸 보고 사용하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사기 징후를 포착한다. 그리고 매칭을 잘 여러분들이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링크 애널리시스 기법 관련돼서 활용하는 데이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고 당사자들 관련돼서는 이런 성별이랄지 전화번호, 그다음에 뭐 계약 관련돼서는 계약번호랄지 계약일시 만기일 등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 그래서 SNS 있죠? 아니, 제가 예전에 어떤 후배 봤냐면은 가피 공모가 의심이 돼요. 공모가 의심되니까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SNS를 다 따라 들어간 거예요. 둘이 모른다네? 알고 보니까 둘이 친구야. SNS에서 친구가 맺어 있는 거예요. 예. 이웃돼 있고. 말이 돼요? 그럼 더더욱더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더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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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결국은 적발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예. 옛날 많이 썼습니다. 한때. 예. 요즘 이제 사기범들도 알기 때문에 감춥니다. 감춰요.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3장의 챕터 3의 보험사기 범죄 발생 현황 및 대응책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발생 현황 같은 경우 보면요. 요거 기억하세요. 적발 금액은 증가하고 있고 2018년도 기준입니다. 적발 인원은 감소했다. 예. 그래서 지금 관련 기관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기획수사랄지 이런 기획수사권이 증가하다 보니까 적발 역량도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적발 금액은 늘었고 사람들이 몸살했다. 적발 인원은 감소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거 기억하세요. 적발 금액 증가, 적발 인원 감소. 요거 주요 키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주로 장기 손해보험이 증가했고요. 60대 이상이 고령층들이 증가했다. 그다음에 이제 보험 모집이나 정비업자 종사자들이 증가했다. 요세 가지 증가 유형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유형별로는 허위 사고가 많고 그다음 고의 사고, 피해 과장 손이었다. 유형별 순서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 중에서 손해보험이 크다고 했죠? 네. 손해보험이 90.7%입니다. 비중적으로 많고요. 손해보험 중에서도 장기 손해보험은 증가, 자동차 보험은 감소입니다. 왜? 목적에서 수단으로 많이 이용될 뿐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나 CCTV 등 이런 설치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영향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사기 범죄 규모는 지금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교재에는 3에서 5% 봐요. 전체 지급보험금의 3에서 5%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어떤 분들은 10%까지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거 정도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험사기 연류 보험업 종사자들의 행정 그 제재 관련돼서는 2014년도에 종사자들 관련돼서 보험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해서 보험업법 제 102조 3회 도입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들이 보험 사기에 범하거나 사기에 연루, 교사 방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게 되면은 제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도입이 됐고요. 그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은 그런 거에 가담이 되면은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처분이 가능하고요. 만약 2회 이상 되죠? 그러면 등록을 취소합니다.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직원일 경우에는 해임 권고, 면직이죠. 그 다음에 업무 집행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는 보험법 제102조 3에 나와 있다. 2014년도에 도입됐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조금 약합니다. 약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보험 설계사들이 공모했던 사례들 보면 이런 거죠. 지인과 공모해서 허위로 무릎 수술 유도하거나 자동차 사고를 공모하거나 그 다음에 의사와 공모해서 진단 내용을 조작. 이런 경우들이 대표적인 거다. 뭐 여러 가지 사용이 있죠.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 많았잖아요. 한때. 요즘도 마찬가지지만요. 하지 정맥류 수술. 통원이면 되는 걸 입원으로 유도시켜갖고. 왜? 통원이면은 실손으로 한도가 있죠? 입원이면 한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입원으로 유도시켜갖고. 실제 또 얘를 입원 안한 거를. 서류 조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 있죠? 그럴 때 보면 이제 모집자들이 많이 개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모집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기 범죄 대응 유관기관들 보도록 할게요. 뭐 대표적인 거 금융감독원이죠. 금융감독원.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아이파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요거 기억해 주세요. 아이파스는 어디서? 금융감독원. 그래서 이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돼 있다라고 해서 보험 계약부터 해서 쭉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혐의 인지 모델은 어떻게 돼 있다. 228개 지표를 가지고 하게 돼 있고 연계 분석까지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보험사 인지 보고권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돼 있고 뭐 기초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에서 유형별로 분석을 하도록 돼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보험사기 신고센터. 이거는 각 보험사들도 운영하고 있는데 다 이거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권이 있으면 여기다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러한 보험사기 방지 실태 있죠. 각 보험사별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우리 그 보험업법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보험업법에는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관련된 거를 행정적 제재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설계사가 되는 것에서는 별도로 제재 규정이 없어요. 내가 일반인이다 사고 쳐놓고 설계사 되겠다? 예. 네. 어떤 뭐 거기 나와 있는 그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처벌 받았잖아요. 그러면 문제 없이 설계사 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보면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조사 업무 프로세스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거 말씀을 드릴게요. 사전 조사 단계에서 할 거 어떤 내용 한다. 조사 실시 단계에서 하는 거 뭐 있다. 그다음에 조사 결과 보고 및 혐의 정보 통보에서는 무엇을 한다. 마지막에 사후 관리에서 뭐 한다. 요거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서로 크로스 시켜 문제를 냅니다. 아셨죠? 그래서 조사 단계, 실시 단계, 조사 결과 보고 및 혐의 정보 통보 상태, 사후 관리 어떻게 되는지 꼭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SOE파트 운영하고 있죠? 특별조사팀 운영하고 있고, 경찰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범죄수사팀들을, 네, 교통사고범죄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소하고 기소하고 하니까 공소권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 지휘를 하고 있다. 다섯 번째,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설치가 되어 있고,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심평원, 생손보협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기억하세요. 금융위원회는 참여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주관은 어디 간다? 총리실 산하. 총리실 산하의 국가정책조정회의입니다.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주관입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예. 금융위원회는 참여 대상도 아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국토교통부. 예.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외출 외박 있죠? 그거 관련돼서 법적 근거는 자매법에 있고 그 주무부처예요. 하지만 실제, 외출 외박 체크는 누가 한다? 지자체에서 하게 되죠. 지자체에서. 요거 실질적인 점검.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꼭 기억해 두시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경우는 입원 적정성 판단을 판단 자료와 기준. 예. 그래서 여기는 의무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입원 적정성을 판단한다. 예. 꼭 기억해 두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지급 기간이고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합동으로 대응하도록 돼 있고요. 외국 볼게요. 외국에 이제 보험범죄 방지 기구들이 있거든요. 요것도 문제 잘 나옵니다. 각 나라별로 예, 짜증나죠? 외국의 보험범죄 방지 기구 각 나라별로 매칭을 시키는 거잘 기억해 두십시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이거 갖고 문제 내면 짜증나죠? 어떻게 할수 없어요. 할수 없습니다. 매칭해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도 이 기관들이 세부적으로 뭐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름하고 나라 이름. 요거는 매칭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음, 3절. 보험 사기 범죄 대응의 한계. 이 대응의 한계에서는 여러분들 기억할게요. 수사기관의 대응의 한계하고요. 요, 수사기관의 대응의 한계하고 보험업계의 대응의 한계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분명히 대응의 한계야. 보기에 4개가 다 대응의 한계인데. 어? 가물가물해요. 근데 중요한 건 수사기관의 한계냐, 보험업계의 한계냐는 걸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수사기관 같은 경우도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이 인식 자체가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보험사기 범죄를 조사하는 게 보험회사의 이득을 위해서 한다는 어떤 인식이 좀 있었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사라졌죠. 이게 예. 이제 수사기관의 그 대응의 한계고. 업계 대응의 한계. 예,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많아요. 상품 개발이 문제인 것도 많습니다. 상품 개발이. 예, 결국은 이제 영업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는 수사기관의 한계와 보험업계의 한계를 잘 구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다음, 민간조사 제도 보면은, 뭐, 이거는 우리나라 뭐, 현재로서는 지금 법적으로 지금 도입이 필요하다고는 되어 있지만 도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해서 유례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만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절에 보면 보험 사기 적발 사례들 있죠? 이게 총 14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밑에 14가지 다 보이네요. 예, 이 14가지 같은 경우에는 14번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같이 근무했던 분이 적발한 사례예요. 해외에서 선박 화재 방화 어려우니까 그냥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한 겁니다. 힘들게 힘들게 적발하셨죠. 그래서 요 사례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고의로 손가락 절단하고 이제 청구하는 경우죠. 손가락 절단이 좀 많이 하셨나 보네요. 하나가 보통 개인 보험 5%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가피 공모해서 지인과 공모해서 자동차 고의 사고. 또 회사 자금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공장에 불확 질러버린 겁니다. 그리고 보험금 수령하는 그런 경우고요. 마찬가지로 재고품. 재고품 같은 거 팔아먹겠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재고품 방하고요. 그다음에 허위 실종 신고를 통해서 사망공무를 편취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 그다음에 뭐 손해상사가 의사하고 공모해서 이제 보험금 편취하기 위해서 이제 허위 진단서를 끊는다는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있는 1번부터 14번까지는 간략한 사례 설명이 연수원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 내용만 가지고 이해가 좀안 되시면은 연수원 교재를 봐가지고 조금 보충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보험조사 분석사의 지위와 업무 범위 관련된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